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F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A예요. 정수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수 A를 가지고 있는데 equal 1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예, equal 1. 매개 변수가 1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뜻인가? 헷갈리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F를 매개 변수 없이 호출했을 때 디폴트 값이 1이다 이런 얘기예요. 매개 변수를 줬어. 그러면 이 1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매개 변수에 equa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디폴트 값을 선언을 하면 매개 변수 없이 함수로 호출하면 그게 매개 변수 값으로 대치가 되고 내가 매개 변수 값을 내가 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디폴트 값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지마, 오대윤. 알겠어, 현이? 한번 짜볼까요? 쉬운데? 쉬우니까 한번 짜봅시다. 30번.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A를 호출하는데, 함수 F를 호출하는데, F123 이렇게 호출하면 123이라고 찍힐 거예요. 이 함수가 4개 변수가 넘어가서 찍히니까, 4개 변수 없이 호출하면 디폴트 값이 찍힌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된 거죠. C 언어에는 없는데 C 플러스 플러스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다.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세 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두 개는 디폴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 지정이 되어 있는데 F45라고 쓰면 4는 첫 번째 인덱스로 들어가면 되죠. 5가 얘는 둘다 디폴트로 돼 있으니까 이게 1로 들어가면 이게 C가 3이 되는 거고 이게 1로 들어가면 이게 B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앞에서부터 찾아 들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건 아주 안 좋은 버릇이다. 이렇게 쓰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 쓸 때는 앞에서부터 할당이 되지만 이런 거는 잘 쓰지 않는다. 혼란을 줄수 있다. 알겠죠? 이제 이 예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C++에 뭐가 다르지 하는 걸 공부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C++ 하려면 C 언어를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C++ 공부를 해야 되는데 C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지 하고 해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달랐다. 7가지 맞나요? 7가지 정도 되죠. 이 디폴트 매개 변수를 7번째로 하면 7가지 정도가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C인, C아웃이 있었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이 생겼다. 레퍼런스 변수라는 게 생겼다. 범위 기반 포문이 생겼다.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이 있다. 디폴트 4개 변수를 쓸 수 있다. 7가지가 C영어에 없는 새로운 기능인 거예요. 이제 저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C++를 C처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C가 자유롭지 않은데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죠. C++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제 C를 거꾸로 공부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C++ 첫 번째 장 끝났습니다.